안녕하십니까.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춤형 라이프스타일로 웰다잉 준비.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맞춤형 라이프스타일로 어떻게 웰에이징, 웰다잉을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사상체질학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또는 유전자의 다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이런 다름을 통해서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질을 알면 나의 미래가 보인다. 네, 체질을 알면요, 내가 어떤 질병에 더 잘 노출될지, 내가 마음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 사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자, 이 스트레스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사상체질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만. 자, 요즘에요, 현대의학은 비만을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만이 꼭 다 질병일까요? 그리고 지금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는 이 비만의 기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왜냐고요? 자,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기준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만으로 판정을 받고, 자, 비만이 되는 순간 우리는 병원에서 꼭 듣는 이야기, 살을 빼라고 합니다. 자, 살을 뺀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체질적으로 태음이라는 체질은요,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아도 80%는 체질량 지수에 의하면 비만으로 판정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살이 잘 빠지느냐? 빠지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못 먹는다, 무조건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살을 빼라는 주문을 받는다면, 그것도 의사 선생님한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비만에 대한 기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만의 체중 조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비만을 얘기할 때 꼭 BMI를 이야기합니다. 자, BMI를 할 때는 뭐냐면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이 기준이라면 태음이는 80%가 비만이고요, 정상이라도 소양인 2라는 체질은 70%가 비만으로 갑니다. 자, 멀쩡한 사람이 비만이요, 그렇다면 멀쩡한 사람이 환자가 되는 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 이 기준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저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저 기준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인 내가 비만 환자가 안 되는 방법은요, 저 기준을 약간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소음인분들, 그도 살찌지 않은 소음인분들만 정상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인구 대부분은 비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각 체질별 비만 기준 다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 건강하시다면, 혈압과 당이 없으시다면 굳이 살 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먹는 즐거움 너무 좋습니다. 자, 먹지 못하고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른 질병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살찌시고 혈압과 당이 있는데 살 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약간 혈압이 높을 수 있고 약간 당 수치가 높을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음식을 조절한다는 거, 이거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잘못된 이 BMI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만의 건강법 만들어 가세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유전자와 체질을 분석으로 여러분들은 멋지게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질에 따라 더 좋은 음식이 있다. 네, 이거요. 서양의 영양학으로 보면 비과학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초과학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품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 차갑게 한다, 이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시죠? 자, 어떤 사람은요, 여름에 냉장고에 들어있던 수박이나 참외 먹으면 바로 화장실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울에 냉장고에서 수박과 참외를 꺼내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서양 영양학은 어떤 식품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 차갑게 한다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늘과 생강, 인삼을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수박과 참외, 오이는 몸을 차갑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맞춤형 식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체질별 더 좋은 음식과 더 나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방송에서는 얘기합니다. 현미 먹으라고. 자, 그러나 현미를 먹었을 때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송에서는 푸른잎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푸른색 야채를 많이 먹었을 때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태양인 생선 강추합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자, 태음인 소고기 강추합니다. 자, 소양인 보니까 돼지고기와 오리고기예요. 근데 소음인은 닭고기입니다. 자, 이렇듯 체질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 공급하는 원이 달라지는 이유는 네, 그 식품, 그 고기가 갖고 있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삼계탕 아시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자, 삼계탕. 삼계탕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는 다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이렇듯 분명히 우리 동양, 특히 한국은 몸이 따뜻하다 차다를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한 체질에 따라 더 좋은 음식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자, 소음이 보니까 오이가 해로운 음식으로 나오네요.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음인이 건강을 위해서 오이를 매일매일 먹는 거는 아니다. 어쩌다 먹는 거는 오케이. 자, 그리고 오이를 먹을 때 소음인이라면 고추장을 찍어 먹거나 오이 소배기를 담가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듯 체질에 따라 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체질을 알면 내 건강 더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태양인과 소양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밥을? 네, 현미 잡곡밥이 아니라요, 보리쌀 잡곡밥입니다. 자, 보세요. 자, 현미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보리쌀은 성질이 차갑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같이 양인들은 성질이 차가운 음식. 태음인과 소음인처럼 음인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더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편식이 나쁜 거였어요.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맞춤형 식단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안 맞는 거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나쁜 형태로는 먹지 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은요, 조리법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가장 맛있는 튀김, 그것이 비록 내 체질에 맞더라도 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무리 좋은 것도 과식은 네, 내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체질에 따른 식단, 자, 어느 정도 선생님들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녹색이 간을 좋게 하고, 검정색이 신장을 좋게 하고, 백색이 폐를 좋게 하고, 오렌지색이 소화기관을 좋게 하고, 붉은색이 심장을 좋게 하는지. 자, 너무너무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사상체질이 아니라 음양오행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어차피 음양오행을 좀 더 맞춤형으로 맞춘 게 사상체질이다 보니 공통되는 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는 아니지만 간이 약한 태양인은 녹색 많이 드셔주시고요. 신장이 약한 소양인들 검정색 푸드, 블랙푸드 많이 먹어주는 거고요. 폐가 약한 우리 태음이분들 예, 흰색. 자, 근데 흰색 식품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야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재밌게도 다 뿌리 음식이죠. 자, 그래서 폐가 허한 태음인들한테는 뿌리 야채, 결국 도라지, 더덕, 이런 고구마, 무가 강추하는 식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자, 따뜻한 계열, 자, 이 저 오렌지 칼라, 자, 소화력 도와주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것 같잖아요. 자, 이런 음식들을 결국 소음인들이 많이 섭취하면 더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어요. 적게 먹고 아니면 나한테 좀 맞게끔 다른 식품 재료와 섞어 먹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저는요 정말 이 차 강추합니다. 왜냐고요? 어찌됐건 음식은 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면서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차는 그런 작용 없이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파이토케미컬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요. 특히 차를 차갑게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차는 따뜻하게 드시잖아요. 자, 따뜻한 차, 사실 따뜻한 물만으로도 인간의 면역력 올려줍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파이토케미컬들이 듬뿍듬뿍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차도 각각의 차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 따라 더 추천하는 차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태양인 오가피 모과차 강추합니다. 자, 태음인 칡차, 도라지차, 오미자차 강추합니다. 자, 소양이는 녹차, 결명자차, 우엉차 강추합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요, 저 우엉이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양인한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음인 대추차, 생강차 같이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것도 똑같이 나한테 안 맞는 차는 안 마신다.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자주 먹는 차, 또한 그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차라면 드셔주세요. 제발 남의 집 방문했을 때 제가 소양인인데 대추차 나왔다고 저는 이건 내 체질에 안 맞으니까 안 먹을래요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자, 그럴 때는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두세 번씩 차를 마신다면 저는 내 체질에 맞는 차를 강추합니다. 자, 이제요. 정말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정말 건강하고 싶다면 차를 생활화하세요. 60 넘으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항산화제를 듬뿍듬뿍 넣어주면서 소화기관을 힘들게 하지 않는 항산화제를 적게 만드는 것은 차가 넘버 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 누구한테나 다 맞는 차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저는 이제 황칠차를 강추하는데요. 자, 황칠차, 황칠나무의 잎으로 만든 차인데요. 자, 이게 제가 연구해 보니까 모든 체질에 다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거, 사실
녹차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녹차 카페인 들어있어요. 자, 근데 황칠차는 카페인이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 정말 재밌어요. 자, 녹차나무에서 따서 덮어서 말린, 덮어서 나온 차, 녹차예요. 반발효시키면 우롱차, 그리고 완전발효시키면 홍차. 근데 이게 성질이 다 달라요. 자, 녹차는 양인들한테 좋고요. 우롱차는 태음인, 완전 발효된 홍차는 소음인한테 강추하는 차입니다. 자, 이렇듯 체질에 따라 조금만 생각하시면서 내 건강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공짜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노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쉽게 건강 찾는 방법, 저는 차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얼마 전에 꽃차 협회랑 같이 일을 했더니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저렇게 꽃차의 종류에 따라 더 좋은 체질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꽃이 모든 체질에 다 맞는 차고, 칡차 또한 모든 체질에 다 맞는 이런 차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차 정말 좋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아로마 테라피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자, 동양에는 약성이 있는 약초를 먹는다면, 자, 서양은 약성이 있는 저 아로마를 맡거나 몸에 바릅니다. 자, 이게 다르더라고요. 동양과 서양의 차이예요. 자, 동양은 먹습니다. 서양은 맡거나 바르는데요. 서양 대체의학의 넘버원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아로마 테라피, 자, 이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저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자, 페퍼민트, 이미 알려져 있기를 호흡기에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호흡기가 약한 태음인한테 가장 최고의 아로마가 됩니다. 자, 그레이프루트, 자몽입니다. 소양인한테 강추합니다. 자, 로즈마리, 자, 이것도 많이 알려진 아로마죠. 자, 이거는 소음인한테만 좋은 아로마예요. 자,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바르거나 향을 맡아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질임에는 분명한데, 자,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정말 제가 서양에서 거의 20년 살다 왔거든요. 자, 서양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봤는데 그들은 하나의 아로마만 쓰는 게 아니라 꼭 브랜딩을 쓰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브랜딩에 꼭 들어가는 게 바로 라벤더와 티트리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체질적으로 풀어봤더니 라벤더와 티트리가 모든 체질에 다 맞더라는 거죠. 자, 서양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뭔가 부작용이 있는 거를 저렇게 모든 체질에 맞는 라벤더와 티트리를 같이 브랜딩해서 쓰므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거죠. 자, 사실 저는 아로마 테라피 이것 또한 차 다음으로 강추합니다. 여러분한테 정신적인 그리고 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고요. 특히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로마 테라피도 여러분들이 꼭 생활 속에 녹여내시면 좋을 텐데, 또 하나, 자, 이것도 이왕이면 내 체질에 맞는 걸로 선택하기를 저는 강추합니다. 자, 이게 바로 맞춤형 식단의 필요성이에요. 영양물질이나 약용물질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다.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 더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제 편식이, 결국 맞춤형 식단이 왜 건강에 좋은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데이터인데요. 사실 제가 미생물학자예요. 근데 사상체질학을 공부한 이유는 제가 아팠을 때 보약 잘못 먹고 너무 고생했거든요. 자, 그때 제가 알았던 것.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사람에 따라 영양물질이나 약용물질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인삼 먹어서 좋은 사람 있고 인삼 먹어서 나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는 모든 걸 다 먹으라가 아니라 선택해서 먹으라가 미래의 이슈가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환자는 다른데 환자마다 같은 약을 처방한다. 자, 이게 서양의 의학이에요. 근데 이 연구 결과 봤더니 세상에 30%의 환자는 약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요, 의사들이 보는 논문인데 이런 데이터가 실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약 효과가 30%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1994년에 약 부작용으로 10만 명이 죽었고요. 220만 명이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경험하셨죠? 자, 코로나 감염됐습니다. 누군 증상 없어요. 누구는 돌아가세요. 백신 맞고 누구는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누구는 멀쩡해요. 결국 사람은 물질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그게 음식이든 약이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체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유전자, 체질 꼭 알아야겠죠. 자, 알아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 데이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었는데 약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내가 안 아프면 됩니다. 자, 내가 안 아프려면 내가 내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에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래요. 건강 뭐 대충 의사가 고쳐주겠죠. 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의사가 모든 걸 다 고쳐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병에 걸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식생활 습관이겠죠. 근데 이 식생활 습관 뭐에 맞춘다? 유전자 또는 체질에 맞추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요, 사상체질학을 벌써 연구소 만든 지가 28년 됐으니까 연구하고 있지만 사상체질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서양의 의술 다 이용합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처럼 서양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식품을 그냥 칼로리로 얘기하자면 말자. 음양 이용하면서 좀 더 나한테 맞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고 예방의학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방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식생활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찜질방 갈 때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찜질방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찜질방 들어가서 아 시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찜질방 들어가서 땀 흘리고 나면 기운 빠진다고 기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 따라 먹는 약이 달라요. 똑같은 두통이라도, 똑같은 위장병이라도. 자, 그거는 바로 인간의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동서양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코칭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정말 피터 드래커 혹시 아세요? 아, 이거 자기 영역의 세계 넘버 원이죠. 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당신을 바꿔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자, 이분 이미 어느 정도 유전자를 아신 것 같아요. 자, 없는 유전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 잘 발현시키면 누구보다 멋지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유용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또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은 하늘의 별 보기. 자, 그러면 별 따기를 하시겠어요? 별 보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갖고 있는 거 개발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와 체질을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의식과 무의식.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이 우리 생활 속에서 더 많이 녹아져 나올까요?
자,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답은 무조건 무의식입니다. 자, 학습을 통해서 전두엽을 쓰는 것보다는 원래 타고난 것, 결국 유전자와 체질이 우리 일생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체질별 특징에 따른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컬러도 체질 따라 다른데요. 빨간색 따뜻합니다. 파장이 깁니다. 음인들한테 좋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파장이 짧아지면서 시원합니다. 네, 양인들한테 좋습니다. 자, 지금요.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10년 아프다 돌아가십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평균 수명 늘어날 것입니다. 90세, 100세로. 자, 아프다가 돌아가시겠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겠어요? Well aging, 노력 없이는 불가능입니다. 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각 체질별 특징과 내가 어떤 체질이라면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건강하게, 활기차게, 멋지게 살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체질은 사람의 다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고 건강해졌고 나는 이거 먹고 너무 좋아졌지만 상대방은 그걸 먹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 내 관점이 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도 존중시켜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소통 잘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누가 짜증내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누가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나와 소통 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소통을 할 때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사상체질의 기질 특이성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비결도 잠깐 팁으로 드릴게요. 자, 언제나 건강하시려면요, 적당하고 질 좋은 영양 섭취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사람에 따라 저 적당한 양이 다르다는 거고요. 적당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운동의 강도가 틀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소음인과 태음인, 운동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그럼 모든 체질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특히 60이 넘어서는 바로 걷기가 최고라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건강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숙면. 자, 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잠이 왜 중요한데? 자, 잠은요, 그냥 휴식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시간입니다. 낮에 변형된 유전자, 밤에 고칩니다. 그런데 그 변형된 유전자 고칠 시간이 모자르면 축적이 되면 바로 그게 암이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 시차라고 얘기하죠. 자, 시간대가 바뀌면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 호르몬, 점심때 나오는 호르몬, 저녁때 나오는 호르몬, 밤에 나오는 호르몬이 다른데 시간이 엉망이 되면, 규칙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호르몬 밸런스가 혼란이 와서 더 빠르게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숙면은 건강한 웰 에이징에는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인간은 산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산소 없이 살 수 없지만 결론은 산소 때문에 빨리 늙고 암에 걸리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산소를 적당히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호흡을 빨리 하는 동물일수록 빨리 죽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는 동물일수록 수명이 길다는 것. 자, 그래서 사실 적당하게 먹는다, 적당하게 운동한다, 화내지 않는다, 잠을 잘 잔다는 결국 내가 쓰는 산소의 양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산소를 많이 쓰고 있는지 적게 쓰고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암 어떻게 노출됐을 때 가장 많이 걸리느냐 봤더니 자, 제가 아까 식생활 습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식생활 습관 암 걸리는 이유의 30에서 40%입니다. 흡연 25에서 30%예요. 감염이 5에서 15%입니다. 유전. 자, 유전이요. 생각보다 적어요. 5%밖에 안 됩니다. 자, 암 중에서 특히 유방암만 유전적인 요소가 거의 60% 이상이고 나머지 암들은 생각보다 5%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뭐 직업, 음주. 근데 재미있는 게 바로 이 음주예요. 자, 음주가 암에 미치는 영향은 3%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 맞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흡연하지 않고 백신만 제대로 맞으면 어쩌면요, 암에 걸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만큼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자, 식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 먹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한국 음식은 짜서 나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음식 꼭 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한국 음식, 저 콩, 뿌리 야채, 특히 인삼, 김치가 왜 좋으느냐? 원료 자체가 좋고요. 또한 대한민국 음식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바로 발효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은 음식을 소화시킬 때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발효를 시켜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생물이 한번 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미생물이 먹으면서 그냥 에너지가 또는 원료가 날아간 게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결국 발효 대사산물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생리활성 물질들인 거죠. 자, 콩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식품은 바로 된장. 자, 뿌리 야채 중에서 넘버원은 인삼이에요. 자, 그런데 인삼도 뭐 백삼 있고 홍삼 있고 흑삼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또 섭취하는 그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어우 선생님 인삼 너무 비싸요. 네, 그러면 인삼 말고 도라지, 더덕, 그리고 무. 자, 이게요 생각보다 무가 정말 좋습니다. 저 무 강추합니다. 특히 뿌리 야채가 좋은 태음인한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태음인 건강식단에 꼭 들어가는 게 소고기 무국과 바로 소고기 미역국이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김치. 자, 정말 어마어마한 식품입니다. 완벽한 음양의 조화에 발효가 되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다양한 대사 물질을 결국 꼭 필요한 파이토케미컬들을 우리한테 넣어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드시면 정말 여러분들 질병 예방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중해식 또는 뭐 일본식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는 바로 한국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질병에 노출되기 싫으시다면 좀 더 건강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식품 강추합니다. 특히 저 콩은요. 원래 다섯 가지의 항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없어요. 콩은 60이 넘으시면요. 하루에 두 번, 그게 두부든 된장이든 콩자반이든 콩나물이든 꼭 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제가요. 요즘에 핫한 이슈죠. 장 마이크로바이옴. 제가요. 벌써 20년 전에 브라질에서 살면서 파울리스타 의대와 임산부 변비 치료하면서 사실 이걸 이미 썼던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우리 장 속에는 우리 인간의 세포수보다 100배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생물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해세균, 유익세균. 자, 유해세균 보세요. 독소 만들죠. 감염성 설사 일으킵니다. 간 기능 저해, 세균 관련성 암, 발암물질 생성, 그리고 대장 내 부패를 유발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유해세균,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잘 자라고 못 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품들이 유해세균을 잘 자라게 할까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기, 그다음에 튀긴 음식, 그리고 설탕, 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얘네가 잘 자라요. 그러면 내 장 속에서는 부패가 일어나겠죠.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썩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기농 먹고 깨끗한 거 먹습니다. 그러나 장 속에서는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유익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먹거리를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채, 과일. 그중에서도 특히 브로콜리 정말 강추하고요. 프락토올리고당도 강추합니다. 이런 프락토올리고당은 전반적으로 야채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양파 속에 많이 들어있고요. 요즘에는요 슈퍼에 가셔도 프락토올리고당을 사실 수 있는데 자, 이 프락토올리고당 장 속에 있는 비피더스균을 아주 잘 자라게 해줍니다. 자, 우리 몸속에 정말 600종류, 700종류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비피더스입니다. 그럼 비피더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느냐? 바로 올리고당이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콩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콩 올리고당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올리고당 중에서 가장 비싸지만 가장 비피더스균을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꼭 콩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콩 자체의 유효성분뿐만 아니라 이 콩 속에 들어있는 이 올리고당이 장 속에 있는 비피더스균을 잘 자라게 해주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해세균 키우시겠어요? 유익세균 키우시겠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연령에 따른 장내 균청의 변화. 비피더스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유해세균이 못 자라요. 근데 비피더스가 힘을 잃으면 다른 유해세균이 잘 자랍니다. 결론, 여러분 비피더스 키우셔야 됩니다. 비피더스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비피더스는 야채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콩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은 이제 제2의 두뇌입니다. 정신질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치매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울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요즘에 노인성 우울증이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자, 장 관리 안 하시면 더 우울해지십니다. 설탕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탄산음료 드시면 안 돼요. 흰 밀가루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망치기 때문에 적게 드셔주셔야 합니다. 자, 근데 나는 이빨이 나빠서 야채를 잘 못 먹는다면 그래서 차를 꼭 드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산화제. 자, 우리 인간은 항산화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는 점점 양이 줄어들어요. 자, 근데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겠죠. 활성산소가 단백질이나 지방산, DNA를 공격하면 대사 이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저 활성산소 잡아줘야 됩니다. 뭘로 잡아주느냐? 꽃등심이 아니에요. 꽃등심 아니에요. 설탕이 아니에요. 바로 야채와 과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요즘 과일은 너무 달아요. 단 과일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저 활성산소를 가장 잘 잡아줄 수 있는 것 바로 야채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께 지금 동양적 관점과 서양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는 항산화제는 적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항산화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중에 그러면 가장 노인들한테 좋은 건 뭐냐? 네, 생선이에요. 생선이 가장 소화하기 쉬운 그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선 많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오메가3가 들어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산.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각종 대사 질환을 억제시켜 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이 인간의 다름도 어느 정도 배우셨고요.
무엇이 어떤 식품들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더 좋은 식품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식생활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음과 양이 존재합니다. 내가 음이면 양을 섭취해서 내 몸을 화평지위를 만들어야 되고 반대는 또한 반대로 하셔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음양의 조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사실 제가 저희 홍익인간이라는 것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자, 전 세계 어딜 가도 홍익인간 같은 이런 좋은 얘기가 없어요.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분들이 되셔야 여러분들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뭔가 나눠주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받으려기보다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실 때, 서로 행복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성 질환도 예방하고 몸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자,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건강법은 버려주세요. 자, 그리고 자꾸 외국 거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것들이 세계 최고예요. 특히 식품은 더 그렇습니다. 한식, 그중에 특히 된장, 김치, 뿌리야채 많이 드시면서 좀 더 건강한 삶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나 마음은 여유롭게. 자, 여유로운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뭔가 나눠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